이번 시간에는 거기 환매등기 있죠? 환매등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뭐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올해가 이제 34회 시험인데요. 시험 문제 나온 게 기본적으로 딱그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작년 시험까지 두 번인데요. 문제가 내 깊은 내용이 아니라 얘기했지만 일단 그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두 가지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은 물권 변동하려면 등기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하는데 채권은 뭐예요? 대항하기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작년에 시험 문제 재작년에 나왔지만 재작년에 나온 것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필요적 계산이 뭔가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자 환매와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데 이전 등기 이후에 환매 등기를 한다든가 환매 등기만 신청하면 등기를 안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 부기등기할 때 설명한 식으로, 자, 누가하고 누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뭐예요? 이렇게, 5억에 뭐예요? 5억에 이전등기를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다시 도로 얼마에 사오겠다고, 5억에 다시 사오겠다고, 이게 환매 특약입니다. 환매 특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약점과 특약은 부기등기고, 대항력 때문에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을이죠? 이전 등기 을이에요. 을 단죠. 그러면 일단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전 등기 아래에다가 이제 동시에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예, 환매 등기를 뭐예요? 환매 등기를 자, 동시 신청해요. 동시 신청하는데, 동시 신청이죠? 그 다음에, 신청서는 별개로 내요. 신청서는 별개로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등기를 신청서를 별개로 내니까,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요 신청서를 보고 이전 등기 쓰고. 자,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신청서 있죠? 환매 등기 신청서를 보고 이 등기 아래에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환매 등기 신청서에는 자, 환매는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와야 되니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 247페이지에 거기 그 쌍가리번 신청 절차 있죠? 특칙 중에 거기 기억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와 동시 동그라미 치고. 신청 정보는 신청서라는 얘기예요. 신청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는 별도로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내기 때문에, 예, 하나는 주등기로 이전 등기하고 하나는 그 아래 부기 등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이번에 신청 절차 그래서 그, 필요적 사항으로 매수인이 지금 왜? 우리가 재매매는 꼭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환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꼭 써야 된다. 물론, 환매 기간은 그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로 3번, 등기 실행은,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와 부기 등기한다. 이게 부기 등기. 예?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환매권에 의한 등기 있죠? 그래서 이 환매권 자체가, 이게 부기등기니까 이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자, 부기등기는 자, 2-1 주등기 안에 가지번호를 붙이듯이 2-1-1번에서 환매 뭐예요? 환매 이전 등기 있죠? 환매권의 이전 등기 이렇게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 내용만 이제 봐주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신탁등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넘겨 보시면 자, 거기 이제 몇 페이지에? 253페이지에 이 지상권이 나와요. 용익물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물권이라고? 이 용익물권이 나와요.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자,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객체 얘기하면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해서 등기 못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중복 등기 안 되는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필요적 계산, 이건 필요적 계산과 임의적 계산 그런 게 중요해요.
도대체 남이 땅을 왜 이용하느냐 해서, 자, 무슨 등기 할 때, 이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예, 지역권,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전세권 있죠? 전세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할 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되냐? 이게 등기부상에. 그래서, 자, 재작년에 환매 등기 할 때, 환매 비용과, 매매 대금과 매매 환매 비용과 환매 대금과 매매 대금과 같은 말이에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환매 대금과 환매 비용 있죠? 그 쓰듯이 이 지상권 할때 반드시 필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 필적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목적과 범위예요. 목적과 범위. 이 범위는 전부일 수도 있고 뭐예요?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뭐예요? 도면 내야 됩니다. 도면. 어느 땅을 이용할 것인지 지적도 도면을 그려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 그래서 여러분 거기 253페이지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의를. 지상권은 타인 토지 외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상권은 용의 물권으로서 전부나 일부를 할수 있으나 권리분은 할수 없다. 배타성이 강하므로 지상권을 1순위 지상권, 2순위 지상권 중복적으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신청 절차. 그래서 기여. 거기 설정 목적이죠? 동그라미 목적. 니은 범위 있죠? 그래서 지상권은 일필 전부 일부에 가능하므로 범위를 기재해야 된다. 전부는 전부라고 쓰고 일부는 서쪽 100, 1234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럴 때, 일부일 때, 임의적 사항은 신경 쓸거 없어요. 넘겨보시면. 자, 254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첨부정보 있죠? 그래서 범위가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라고? 지적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남이 땅, 이 남이 땅 중에 일부를 쓰려면 이렇게 뭐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동쪽, 아니면 남쪽, 자, 서쪽, 그렇게. 자, 123제곱미터를 쓴다. 이런 식으로 그려내라. 그입니다. 일부일 때 도면 내라는 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뭐예요? 자, 남이 땅 일정한 지역에, 자, 타인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는데, 일부에 뭐예요? 일부에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목적. 지상권의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있죠? 범위. 그 다음에 뭐예요? 유역지. 유역지. 만약에 어디에, 이 승역지 지역권,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유역지 표시 쓰고, 어디에는 자, 유역지에는 뭐예요? 승역지 표시한다니까. 유역지, 승역지 표시. 승역지. 자, 목적과 범위, 유역지, 승역지 표시. 자,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256페이지에 거기 지역권의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이 땅을 만약에 유역지라 하게 되면 유역지 소유권자가 요구를 해요. 내가 큰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네 도로를 통행에 이용하고 싶다. 아니 뭐예요? 갑이 뭐예요? 내 땅이 뭐예요? 자, 천수답이다. 하늘에서 비만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게 물이. 그래서 여기 하천에서 물을 끌어 인수한다는 게 인수. 통행 인수 관망 있죠? 그래서 갑이 요구하고 을이 승낙하니까 이게 승역지예요. 이게 유역지. 그래서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상에 이렇게 무슨 등기를? 1번 지역권 무슨 등기해요? 예, 설정 등기를 해요. 설정 등기 항상 승역지 등기부 하고 유역지 땅에다 뭐예요? 1번에서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자,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로 해요? 직권을 해요. 그래서 거기 256페이지에 거기 의의가 있고, 응?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리번 신청절차 필요역사항 있죠? 필요역사항 동그라미 치고 유역지 표시 목적과 범위입니다. 목적과 범위 유역지 표시 목적과 범위. 자, 그 다음에 자, 이 승역지는 뭐예요? 유역지가 지역권일 때 승역지 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57페이지 쌍가리 3번 등기 실행 있죠? 1번 거기 줄만 쳐놓으세요.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 설정은 두 사람이 계약 맺고 하는 거예요. 예, 직권할 때는 설정이란 목적을 안 씁니다. 자, 넘겨보시면. 거기 259페이지.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비록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가 그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건의 설정을 갖고 있다,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금과 전전세금을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설정 목적과 범인데, 이 전세권은 목적이, 설정 목적이 없어요. 왜? 땅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땅이 목적이고, 건물과 계약을 맺으면 건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설정 목적은 없이, 목적이 그냥 범위만 써요, 범위. 범위는 전부일 수 있고, 여기도 일부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역권도 뭐예요?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인 물권은 범위가 일부라면 도면을 내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어?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란다, 도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거기 259페이지에 그이 전세권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농지 전세권 등이 안 돼요. 자, 농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도 용익 물권이므로, 자, 전부 일부에 가능하나, 지분은 뭐예요? 등기하지 못하고 이중에 전세권 갖는다. 그 기본이에요. 모든 용익 물권의 등기 객체 대상은,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 가능하지만 지분 안 된다. 신청인은 뭐예요? 일단 공동 인청이에요. 공동 인청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자, 지상권의 설정 등기,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는 주등기를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필요역사항,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줄 치세요. 전세금과, 니은 목, 범위 있죠? 전세금과 범위. 자, 설정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임차권은 뭐예요? 주택 임차권, 임차권 이거예요. 채권이죠? 그래서 아까 환매등기 마찬가지로 임차권은 1번 채권이니까 계약만 맺으면 자,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임차권이란 권리를 취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일 때는 자, 일단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을구의 1번. 자, 이 갑과 을이 자, 임차권 무슨 계약을,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을이란 사람은 갑한테 그 갑의 토지를, 자, 뭐할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근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 이 갑이 땅을 뭐예요? 병한테 팔아버리면, 이 을이란 사람은 갑한테 가진 계약서만 갖고, 병이 병한테 내가, 네가 새로 산 땅을 내가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뭐할때 처분하기 전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금 뭐예요? 갑이 부동산을 뭐예요? 자,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을 때 을은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제3자 병한테 왜? 계약은 갑하고 맺었으니까. 제3자한테 내가 네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권도 환매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 주택의인도 이사 가서 주민등록 신고 마치면 상가인도 플러스 지방국세청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언제 그 다음날 뭐가 생겨요? 예,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일단 토지는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건물은 이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항력은 최우선 변제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왜? 일정한 그 지역에 뭐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 뭐 1억이다, 1억이라든가 일정한 금액이 있죠. 그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 금액이 넘어갈 때는 항상 예,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그 262페이지 상가를 이번에 신청 절차 있죠? 그래서 차임하고 그다음에 범위 있죠? 기업간이인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예,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상이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고
자, 265페이지에 저당권이 나오는데, 저당권에 대해서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자, 물상보증인 있죠? 물상보증인이 뭐예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한테 돈을 빌려주죠? 이게 바로 담보물권이에요.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한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얘가 빌려가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전을 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돈안 갚게 되면, 채무이행, 돈안 갚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자 대상 있죠? 대상. 대상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저당권은 있죠? 이 저당권은 일단 객체를 먼저 보시면 용익물권하고 반대예요. 용익물권하고 반대니까 뭐냐 하게 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어요. 분할하지 않으면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돼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공유지분 가능해요. 중국 등기 가능해요. 왜?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뭐예요? 소유권을 대상으로, 왜?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죠? 소유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등기로. 자, 지상권이나, 누가, 이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대상할 때는 부기등기로 해요. 그럼 예컨대, 1번, 소유권자 갑이. 자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죠? 이렇게 주등기로 해요. 만약에 을구에 뭐예요? 이렇게 1번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 지상권이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해.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저당권은 교환, 자 보세요. 26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이 가능하며, 등기부의 공시가 가능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 된다. 따라서, 권리의 일부인 소유권의 지분은 대상이 되나,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저당권 대상으로, 자, 특정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객체 봤죠? 자, 그다음에 필요적 계산. 그래서, 여기 기억, 채권액과 채권채고액 꼭 써야 돼요. 니은의 채무자 표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예요. 특히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자, 채권 채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단일하게 딱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물전등기 갑. 1번에서 자, 근저당권 설정등기 할때 채권 채고액은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써야 돼요. 만약에 채권자가 3명이다 해서 4천만 원씩 나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써야 돼, 이렇게.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 갑이다. 그래서 항상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있죠? 돈하고 채무자. 돈하고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쓰려면 신청서에 꼭 써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는 딱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거기 니은의 채무자 표시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에 설정 등기할 경우에 신청서에 채무자 표시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채무자 설정조가 동인이 아닐 때도 기재해야 되지만, 동일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아니, 무조건. 안 쓰면 안 된다. 왜? 이 소유권은 이전돼도 상관없어요. 이 채무자를 표시해야지, 이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 소유권자가 이 채무자가 돈안 갚게 되면, 얘가 돈안 보면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돈 갚아라. 안 갚게 되면 뭐예요? 경매 들어가겠다 하면 되고 소유권이 저 병으로 넘어가도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채무자가 써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채무자하고 돈하고 채무자, 채권액과 채무자는 무조건 써야 되는 필요적 사항이다.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266페이지 그래서 근저당 나오죠?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줄이나 한번 거기 중요한 건두 번째, 세 번째. 자, 줄 치세요.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채권 채우면 나눠서 4천만 원씩 3명이 따라서 4천만 원씩 A, B, C, A 4천, B 4천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무조건 단일하게 1억 2천이나 써야 된다. 어? 그것만 줄쳐놓 찬죠.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어디 보시냐면 이제 거기 자, 변경등기 이게 나왔는데 아까 봤어요. 부동산 표제부의 변경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주등기하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자, 아까 2-1번 왜 서울에 살다 구리를 샀죠? 이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변경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표제부 있죠? 표제부. 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번. 자, 충청도 배, 답, 면적 500제곱미터. 이 단독이냐, 공동이냐, 소유권자 갑이,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예, 논에다 집 줬어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이 갑만이 단독 신청해요. 이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변경. 언제나 2번에서 충청도, 100, 500, 단만 데리고 치죠. 언제나 주등기를 하고. 주등기를 하고. 주등기. 1개월의 의무 주어지만 가태료 놓고. 그래서 거기 272페이지에, 거기, 아, 213페이지죠? 자, 신청 절차,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1개월의 의무는 있어요. 근데 과태료 없어요. 왜? 소관청이 촉탁하니까. 1개월의 의무가 있다는 거 동그라미 치고, 1개월의 의무. 그 다음에, 자, 거기, 언제나, 단독이, 언제나 주등기 한다. 언제나 주등기 한다. 넘겨보시면, 그 274페이지에 거기. 송가람이 3번. 등기 실행 나오죠? 언제나 주등기 한다. 출시세.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응? 출시시고.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자, 쭉 넘기세요. 자, 283페이지.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그죠? 명의자 표시 변경. 자, 누가? 이 갑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살죠? 자, 이 사람이 어디로, 저 남쪽, 자, 이 어디, 그, 창원, 창원으로 이사, 창원시, 어? 창원시. 그럼.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1번. 1번,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 에,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표시, 에, 변경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자,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마산 해운구 뭐예요? 자, 합성동 111 이사 갔다. 아니, 어? 그러면, 여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일부만 지면 되죠? 그게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이 변경 등기라는 것은, 자, 일부를 고치는 거예요. 일부. 전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친다? 일부를 고쳐요. 일부. 일부 고친다. 아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1-1번 보기 등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언제나 무슨 등기예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해요. 부기 등기. 그래서 거기 자, 283페이지에 쌍가로본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기억 단독 신청 그 신청 절차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단독으로 해요. 항상 단독. 자, 그다음에 거기 기억년 티그 등기 실행 있죠? 줄 치세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1-1번, 2-1번 이렇게 부기 등기 한다죠. 자, 그럼 권리 변경 등기. 예컨대 1번에서 무슨 등기? 전세권에 설정 등기예요. 전세금이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금 쓰죠? 전세금 써요. 전세금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7천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건물 전부예요.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해요. 자, 누가 갑이 을한테 전세금 3천만 원을 좀 올려달라. 응? 그래서 1억으로 하자니 1억. 1억으로 했어요. 재계약을 했어요. 얼마예요? 1억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인 뭐만? 전세금만. 후발적으로 재계약을 맺었고 1억이 됐죠? 고쳐야 되겠죠? 1-1번. 1번. 자, 1번. 응? 1번, 자, 1번 전세권에 뭐예요? 무슨 등기예요? 권리 변경 등기예요. 두 사람이 재계, 원인이 재계약이에요. 그래서 얼마로 하는 거예요? 1억으로 해요. 1억 한다, 안죠. 그래서 일단, 자, 공동이청이에요. 그런데, 원래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 부기등기 원칙이죠?
근데 이해관계 생겼어요. 자, 이해관계니 이해관계 생겼어요. 여기 이순위권자가 있어요. 이순위 뭐예요?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 지금 저당권자가 예컨대 1억이에요. 1억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해요. 승낙을 안 해주면 주등기에 대리게 주등기. 그래서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래서 1억 있죠? 그러면 이게 1순위가 7천이에요. 2순위가 1억이고 3순위는 변경 등기니까 1억에서 7천 빼면 이게 3천만 원이 그게 이게요. 그래서 이해관계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하지만 없으면 뭐로 해야 돼요?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돼요. 공동인청이에요, 공동.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자, 거기 284페이지에 쌍가루 6번에 권리변경등기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의 권리변경등기란 등기부에 상란에 기재된 권리 내용이 후발적으로 변경이 생겼어요. 자, 후발적 무슨 얘기예요? 재계약을 해서 7천이 1억이 돼요. 후발적으로 변경이 생겨서 지금 1억인데 7천이 됐으니까 안 맞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기 하는 등기인데 후발적인 변경세는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치료나 차임의 증가.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원액의 증가. 예컨대 전세금의 증액. 그쪽 이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공동인청 동그라미 치시고. 니은분의 등기 실행.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승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뭘 한다고? 없으면 주등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B에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없으면 주등기. 업주 이승판 업주 이렇게 이승판 업주 그렇게 외웁니다. 이승판 업주 이승판 업주 이렇게 외웁니다. 이승판 업주다. 이게 이승판 업주.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권리 변경, 이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를 없애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부를 고치는 거예요, 일부. 예, 일부 고치는 거니까, 그 일부 고친 내용은 이렇게 뭐예요? 일부를 지우면 되죠? 고친 내용. 자, 이것을 우리가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변경 등기.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표제부에 땅 자체가 쓰나미로 없어지면 멸실등기하는 것이고 갚고 나서의 내용을 없애는 건 뭐예요? 이건 나실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를 지우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표시 변경, 표시 변경은 단독이죠. 자, 단독이고 단독이지만 이 권리 변경 있죠?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감액한다든가. 저당권의 최권액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든가 있죠? 그런 내용. 그런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일부를, 그런 일부를 고치는 건 권리의 일부를 고치는 거니까 그게 권리 변경이에요. 원래 공동으로 해요.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공동의 원칙인데, 자, 당연히 뭐예요? 이 권리 변경에 이해관계 있을 때, 에?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지만 없으면 뭘 한다고? 주등기한다. 그런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런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절차. 자, 그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거, 그 마술 등기와 가등기 조금만 언급을 하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